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자, 길막 현장. 2차 길막 자리. 도로를 막은 자리죠. 자, 저곳 자기들의 장비를 이용해서 아시바 파이프를 꽂고 판넬을 설치. 자, 저기 저곳 드디어 자기들 손으로 이제 풀고 다시 들어오는 장면 여러분들이 곧 보실 겁니다. 제가 저 자리 도로교통법으로 도로방해죄로 경찰을 불러라, 신고해라 하지만 하지 않았죠. 왜? 바로 자기들 손으로 풀고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 면장님이 다녀가셨죠.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 반응은 없죠. 왜? 면장님이 뭐 경찰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야 제 속이 편하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는 도의원님과 그리고 공무원들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또 수면 위로 떠올랐죠. 아픈 곳을 찌르면 또 다른 아픈 곳이 또는 그 아픈 곳이 더욱더 반응을 보이는 게 사람이죠. 자, 인간은 의식주라는 패턴, 이 패턴만은 몇천 년, 몇만 년 변함없습니다. 인간의 패턴은 단순해요, 여러분. 이 단순한 패턴을 급하게 우리가 눌러버리면 그냥 한 번에 신호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패턴을 자극을 하면 자기들이 신호를 보내죠. 자, 지금 이곳 여러분들 일반 동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마을에 몇 분이 살고 계시지 않은 시골 마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우 난리가 나죠. 자,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마을보다는 심하진 않지만 이곳에도 몇 분 안 살지만 무슨 이 좁은 동네에 노인회, 부녀회, 무슨 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기타 등등등. 아랫마을, 윗마을이 또 나눠져 있죠. 예전부터 윗마을의 어른들이, 그리고 윗마을은 확고하신 이 고집 센 분들, 즉 마을을 지키겠다, 우리 마을이 발전됐으면 좋겠다, 자, 아랫마을은 예전부터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똑같아요, 고집이 세신 분들, 우리 마을을 지키겠다, 전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자, 보통은 장비가 들어온다, 오늘 무슨 철거하는 날이다, 오늘 이런 일이 발생했는 걸 공무원이 온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또는 한두 분이라도 와요. 왜냐면 무언가 생기나, 자, 마을에 처음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할 때, 땅을 사고 이제 집을 짓죠, 여러분. 그럴 때 보면 마을 발전기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마을 발전기금 좀 내라, 또는 뭐 이렇게 들어올 때 인사 좀 해라,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텃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여기 집도 없고 아래 산을 사고 골짜기 땅,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길이 많습니다. 자, 이런 곳을 다니신 분들, 그동안 뭐 마을 발전기금 이런 거 없었겠죠. 마을 발전기금을 냈다면 윗마을 아래 사람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전체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 사람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다,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자, 우리가 거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조용하다. 자,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냈는 겁니다. 안 냈다면 이렇게 폐기물을 많이 묻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차가 들어와야 되겠죠. 15톤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15톤 차, 큰 차가 나갈 때 아, 길을 베린다, 먼지가 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너 이놈 나갈 때 그냥 못 나간다,
나갈 때마다 도로 얼마 내라. 뭐 또 반대로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진짜 여기 양반이 많이 살아서 너무 마을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분만 많이 살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 동의 없이 포장 저 산 안에도 몇몇 사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알아봐야죠. 그 공사 내역도. 도대체 얼마나 꼬리꼬리한 게 있으면 지금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자, 제가 이제 1화 2화 이렇게 처음 영상 찍을 때부터 나눠놨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나갈 때 들어올 때 만약에 발전기금 안 낸 사람이면 나갈 때 이런 일이 있다면 동네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아무리 양반 동네에도 한두 명은 받아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명은 나서서 공짜를 원하거나 또는 한두 분은 나서서 진짜 이놈의 새끼가 혼쭐을 내야 되겠다 정말 바르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마을은 윗마을에는 입 빠른 분들이 많이 사셨고 아랫마을에는 입이 시끄러운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자, 제가 또 이 방송하면 또 편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저 또한 고향이에요. 이걸 보고 나면은 누군가는 저에게 그럴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없는 얘기 했습니까? 예, 제가 뭐 지어내서 했습니까?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말합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건 여러분, 이 진짜 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구도가 아니에요. 이게 도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100%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씀, 만족하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 그 아래는 탁탁 털면은 먼지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그냥 훅 찔러도 실토할 것 같습니다. 도로 포장 관계, 공사 관계, 거기까지 제가 이제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왜? 이제 폐기물 문제는 쉽게 제가 이제 할 수 있도록 기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명분을 만들고 일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일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뭐 이미 벌어진 일에 집중하면 뭐합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자, 다른 사건에 시간,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뭐 돈이 죽지 사람이 죽냐, 사람이 죽지 돈이 죽냐 이런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번 일 누군가는 돈이 죽을 것이고 누군가는 돈과 사람이 고생 좀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영상 폐기물 장비가 들어갈 때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고 폐기물 얼마나 대단하게 쌓아놨는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폐기물은 저도 대충은 알지만 또 제보 받은 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까봐야 알겠죠.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하지만 정말 많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게 엄청나죠. 자, 여러분들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산을 건들면 안 되죠. 산을. 산은 여러분들 함부로 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산이어도 산은 함부로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해온 관행입니다. 산은 손대기 전에 여러분들 충분한 예의를 갖추고 충분한 절차를 밟으시고 손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산에는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묻혀 계신 그러한 곳들이 많죠. 즉 산신이 많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산을 함부로 손을 대면 여러분들 진짜 벌 받아요. 자, 천지신명이 노하셔서 벌을 하신다가 아니라 이 나라 법이 어디까지 정직하게 법을 법대로 활용하고 처리를 하는지 함께 응원하며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